그럼요, 깨콩이니 말해 뭐해.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군대를 직접적으로 깔 수 있는 여자. 야, 요즘 군대가 군대냐?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이거 약간 여자들이 이런 말 했다가는 혼쭐 나잖아. 야, 요즘 군대가 군대냐? 이런 말 여자가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. 매장당하잖아. 난 할 수 있어. 요즘 군대가 군대냐? 나는 내 아는 동생이 좀 있으면 동기들 온다 그러길래 뭔 소린가 했네. 같은 계급은 전부 같은 동기라고 본다면서? 와, 이게 무슨 군대야? 어? 보이스카우트야? 아람단이야? 6개월씩 끊어 동기를? 세상에, 전쟁 나면은 동기끼리 한 명은 총 쏠 줄 알고 한 명은 총 쏠 줄 모르고 그러겠네. 아무튼 농담이에요. 난 진짜 할 수 있어요. 나 몇 안 되는 나라 사랑 카드 쓸 수 있는 여자라고. 은행원이, 고객님 이거 어디서 구하셨냐고. 여자도 나라 사랑 카드 쓸 수 있어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나라 사랑 카드가 혜택이 많으니까. 군대 다시 가는 꿈 꿔보셨나요? 지금도 꿔요, 지금도. 근데 꿈 내용이 좀 바뀌었어. 옛날에는 군대 가는 꿈 꾸면은 그냥 남들이 꾸는 군대 꿈이랑 비슷해. 그냥 뭐 전산 오류다, 전쟁 났다. 그러니까 현실이 꿈이고 꿈에서 깨어나면은 난 군대에 있는 거야. 그런 꿈을 꿨는데 지금은 약간 시나리오가 좀 바뀌었어. 아, 솔직히 말할까? 요즘 나 무슨 꿈 꾸는지 알아? 이거 여러분, 정치적 의도 혹은 남녀 갈등 의도 없습니다. 요즘 제가 꾸는 꿈이 뭐냐면 갑자기 여성 징병제가 통과를 한 거야. 나 그래서 또 끌려가는 꿈 꿔. 아이씨, 그럼 나를 끌려가가지고 저, 나 군대 갔다 왔어요. 나 병장인데? 그랬더니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. 이제는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. 그리고 헌병이 막 끌고 가. 그럼 내가, 아니 나 군대 갔다 왔다고. 나 갔다 왔다고. 그런다니까. 아니 이게 남자 때 갔다 온 기록은 다 사라지거든? 그래서 내가 막 군번을 말해도 안 믿고 막 그거 안 나와. 그래서 다시 가서 군생활을 하는 거야 내가. 훈련병이 돼 내가. 여자 훈련병이 돼. 그래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조교가 폼은 잡아대는데 가소로 운 거지. 내가 조교였는데 보니까 일병 조교가 와가지고는 훈련병들 아직도 사회라고 생각합니까? 뭐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가소롭게, 아 나는 여기 왜 왔지 진짜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그런다니까. 그래서 내가 꾸는 꿈이 그거야. 그 나 여성징병제 통과해가지고 다시 끌려가는 꿈.